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80년도 5.18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부하로서 특전사령부의 보안반장으로 나가있던 김충립 소령입니다. 한 40년간 조용히 지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국민들에게, 또 전두환 대통령에게, 여러 관계자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결단을 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군이 국민을 향하여 발포를 하는 불상사가 있었던 데 대하여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기가 5.18 당시에 가장 중요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5.18이 끝나고 3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로하며 가족을 위로하겠다는 그 결단을 지금도 지켜주어야지 지만원이를 얻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 최선을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2016년 4월달에 나는 광주에 가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광월동 묘지를 참배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제가 광주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MBN에서 5월 13일 민정기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김충립이는 사기꾼이다, 전 대통령하고 만난 적도 없다, 우리가 왜 사과를 하느냐 하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즉 지만은이 말대로 폭동으로 바꾸면 영웅이 될 텐데 왜 김충립이 하고 고명성 장군이 얘기하는 대로 사과를 하러 가느냐 하는 측근들의 비난 속에 저희들이, 제가 주선했던 사과와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그것이 2016년 5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갔다 오니까 대통령 회고록에 지만원의 얘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2012년에 지만원이가 500만 야전군 사령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연희동 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데모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당신이 보안사령관 있을 때 600명이 왔다고 발표해 주시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이런 일들이 있어? 했다가 안 했습니다. 2016년 4월 27일에 저하고 얘기를 할 때에 아까 말씀대로 내가 광주 가겠다 했어요. 김충립이 앞서고 가겠다, 좋다 좋아 이렇게 했던 분이 어떻게 돼서 2017년 4월달 회고록에다가 지만원이가 한 얘기를 실었느냐 이겁니다. 저하고 회담하는 날에도 나는 지만원이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600명이 뭐야? 어디로 왔다는 거야? 이순자 씨도 그런 일 없어. 고명성 장군도 그런 일 없어. 정호영 장군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것 외에는 전 대통령이 지만원 외에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4월달 회고록에 지만원이 글을 다 싣고 발표를 했느니 안 했느니 헛소리하고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을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전두환이는 이랬는데 지만원이 끼고 들어가더니 세상을 바꿔줬다, 폭동이라 하고 내가 영웅이 되고자 한다, 그런 생각을 전두환 대통령이 했다면 그건 착오지요. 여러분에게 사과해야지요.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지요. 그런데 이분이 재판 다니면서 지만원이 얘기 맞다라고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진한론의 얘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약간 좀 민정기 말에 의하면 전 대통령이 그거 쓰라 그래서 자기가 썼다는 거요. 경찰에서는 민정기 비서가 진한론이고 어떤 과정에서 그런 글을 썼는지를 조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정기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회고록은 역사물입니다. 이 역사물의 허위를 기적한 민정기는 조사받아야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2018년 3월 14일 전두환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장세종이 조사하여 모든 발포관계인 모든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자. 둘째, 지만운이를 해고르기 싫은 민정기 조사해야 한다. 세 번째, 지만운이는 태극기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두환 집에 가서 시위하고 전두환 회고록에 자기 거짓을 싣고 태극기 부대에 가서 매일 자기 주장을 하고 국민들을 선동한 다음에 한나라는 의원으로 하셔서 한나당에 들어가서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정부 당국이 법이 엄히 처벌했어야 합니다. 지난 29일에 제가 이 경찰차에서 와서 5시간 조사를 꾸몄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세 사람이 지만회를 고소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지만회이 한 얘기는 내가 그 당시에 특전사 반수한 적 있을 때 국회에 논 일 없다. 지금까지 국민 어느 한 사람도 군인 어느 한 사람도 국회의원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 28년 동안 조용히 있었고 1988년도 광주 청문회 때도 그런 말이 나왔어야지요. 국회의원이 왔었어 하는 말이 나왔어야 하고 전두환이 사형받던 1996년도 재판에서도 그때 북한군이 왔다는 얘기가 나왔어야 하잖아요. 28년간 조용히 있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선 2008년 10월 달에 책을 내면서 내가 지금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에 보면 모두 북한의 자료를 가지고 북한 사람의 주장을 듣고 북한 주민의 여론을 넣어서 책을 썼다는 거요. 이게 될 말입니까? 어쨌든 지만은 씨가 전두환 대통령 휘발유 동물고 메고 아군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화약가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어지럽습니다. 둘째, 태극기 부대, 애국 부대 태극기 들고 성적이 들고 얼마나 좋은 취지겠습니까? 그런데 지만우리가 들어가지고 거짓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짓을 주장하고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이 됐으니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한국당 나경원에게 메시지 보냈습니다. 지만우리에게 100% 거짓말이니 한국당 물러서시오. 당신도 물러서야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거요. 이야기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만나서 저철 의원님 내 말이 진실이요. 지만하니 거짓말이야. 당신이 그걸 얻고 댕기면 안 되잖아.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래도 북쪽은 관측은 없던 고정 관측은 없던 말이야. 고정 관측 3-40명 있었어. 광주에 가서 난동을 부렸고 그들이 북한에 드내는 방송으로 북한이 연일같이 재난방송으로 선동을 했어. 지만은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재난방송 한 얘기를 지금 리피트 반복하고 있어요. 이래서 나라가 온전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규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명예훼손으로 국회의원들이 조사한 데 대하여 내가 국회군이 안 왔다는 증명을 내가 해드렸어. 그 다음에 얘기 좀 합시다. 오요. 지만원이가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선 사령부를 모집하면서 이게 비영리 사업단지 등록 안 했어요. 정관 백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가채를 추정하는 동료 송명인이 개인 부자 세 군데다가 3억 2천을 모았어. 4천 명 회원 모집하고 그 돈 가지고 막서 그런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 들어온 자금은
세무서에 보고해야 되고 주도 감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만원이가 거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억대를 넘는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래저래 쓰는 행위는 이거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조사해서 불법단체 조직, 불법 모금, 횡령 이런 거 조사해야 안 됩니까? 이 사람이 누구 돈 뽑아가지고 탈북자 김유성에게 1,000만 원 횡령한 것도 있고 지구자에 600만 넣은 것도 있고 임천영이 돈 대준 얘기도 나오는데 임천영이라는 사람 북한에 탈북, 북한 사람인데 80년대 광주 왔다가 북한 가서 다시 왔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만원이 졸졸 따르면서 돈 달라 한다는데 뭔가 꾸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조사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거는 형사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경찰이 이미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 얘기가 50년대 우리 10대 경찰하고 다른 건 아니지 경찰이 되니까 아무나 조사를 못하는구나 싶어서 내가 이 모든 차를 들고 광주에 가서 5.18 단체다 내놓고 담당 변호사 만나서 이런 것이 사실이나 하고 자료 증거 다 대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런 집회라고 여기서 고발장을 낸다는 거요. 그러니 목사님 와서 배경 설명 좀 해주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과를 들어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고 잘못됐고 우리 국민이 잘못 알고 있으며 사회단체가 잘못했고 정치권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어느 곳에 어떤 프레시던트하고 여러분의 방송국이고 어디에 가서도 제 얘기를 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 나라, 동서화합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나라, 서로 죽이다 살리다 싸우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늙은 사람의 소원입니다. 내가 전직 목사요. 내가 전직 목사인데 내 친구 중에 이 뭐 하는 목사가 원로 목사라고 좀 떳떳거리고 이름 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큰 교회에 다니면서 지만원이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지만원이가 100% 맞소 하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회에다가 건의합니다. 기독교단들은 이 목사를 치리하시오. 교회법에 의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지만원일 뛰거든. 이 말이 100% 맞습니다. 여러분 광주는 폭등이요. 이러고 다니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쓰세요. 기독교의 목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국민은 물론 기독교인마저도 지만원이 말이 맞다고 따는 사람이 많은 이러한 불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한국에 저는 5.18 전두환이 핵심 참모였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80년에 대통령 된다는 거요. 제가 가서 전두환 사령관님 당신은 국민에게 12.6 조사하고 군대로 간다 하지 않았죠? 그러면 군대로 가야지. 왜 밑에 있는 다사님이 주저거린다고 대통령 하려 하시오?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대통령하면 말년에 갑니다. 그러니 그거 포기하세요 하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후로 5.17, 5.18 특전사 반단장 하면서 바른말 정의로운 얘기 하다가 10월 달에 그 사정수석 허당수가 노태우 본사를 걸려 김충림이 저는 저 구역자니까 그거까지 자르라 저거 내일부터 부대 출입하지 마라 해서 내가 간첩 누명을 쓰고 보안사에서 쫓겨나서 특수부대 허당수 부대 재패 가서 10일간 조사받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40년 살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온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할 얘기 있고 더 들을 얘기 있으면 저를 찾아두든가 불러주세요. 그럼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질문을 하나 있는데요. 예. 질문 이거 마이크 좀 드리세요. 네네. 예, 저기 목사님 이
이게 5.18 이라는 게 세월이 수십 년 지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실까 감사하다 드리고 왜 이게 지금 나오셔서 이런 그 어떤 그 폭로를 하시게 됐는지 사실을 알리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에 나와서 5.18과 5.18을 화해시키려고 4년간을 쫓아다니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사과를 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일이 잘못 보여지더니 지금은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어요. 국가가 새롭고 사회가 곤란한데 이것을 일으킨 장본인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이 나라가 조용해집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됐죠? 아니요.